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노인이나 아이나 병든 여인이나 실업자 이런 사람들, 장애인 많죠? 이런 사람들 우리는 지금까지 복지 예산은 없애. 시청이나 구청에서 주는 복지 예산, 국가에서 주는 복지 예산 다 없애. 국민 배당금 하나로 통일이야. 내말 이해가죠? 돈뭐 몇십만 원 줘놓고 말이야. 일하면 안 된다. 뭐 그냥 가만 앉아 있어야 된다. 뭐 사람 뭐 죽으라는 거예요. 뭐요? 그래, 안 그래요? 돈 100만 원 줘놓고, 야, 니 일하면 안 돼. 일하면 그돈 내놔. 이러면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응? 아니, 옆집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가서 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아니, 정부에서 그거 복지 예산 좀 받아먹는다고.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니 일하면 안 된다. 이거는요, 인간의 몸을 망치는 거야. 나가서 움직거리고 일을 하게 해야지, 그래도. 그래. 그런 예산은 전부 없애! 박정희 대통령보다 1억 배나 더 강력한 지도자가 허경영이 와 있어. 이제는 그런 지도력 가지고도 안 돼요. 알겠죠? 완전한 초능력 상태. 신인의 경지. 이거라야 세계를 바로잡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인을 기다렸다면 이 한반도에 초인이 나타나길 여러분이 기다렸어. 5천년을. 이제 초인이 온 거야. 그럼 이제 이 모든 문제는 일격에 해결이 돼야 안 돼. 이런 이거를 출발선이라 생각하면서 가난집 아들이나 부자 아들이나 몸좀 모자란 아들이나 정신이 좀 부족한 아들 이런 애들 다 걸러내 버리면 다 출발선상에 세워놓고 너희는 못 배웠으니까 저리 가. 니는 뭐뭐 뭐 집안이 센차니까 저리 가. 니는 뭐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고 가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노?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생활보장은 100% 국가가 하는 거야. 150만 원씩 주면 부부 300 맞잖아. 맞아, 맞아요. 그리고도 직장 나가, 봉급 받아, 다 해. 놀고 싶으면 놀고, 자기 자유에 맡겨. 이게 진정한 자유야. 맞아, 맞아. 조건이 붙어 있는 자유가 그게 자유냐고. 아니, 부동산 거래에 왜 정부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부동산 시장의 자유에 맡겨. 맞아, 맞아요. 왜 부동산 대책을 만들고 거기에 8천간이나 되는 제약이 들어가야 되노? 맞아, 맞아. 부동산이 강남에는 다른 데보다 비쌀 수 있고, 부동산 분양가 상한선, 하한선, 이런 거 정하면 되나, 안 되나? 지 건설업자 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지 마음대로. 지가 원가 많이 들어갔으면 더 받아. 덜 들었으면 어떻게, 왜 분양가 상한선을 만드는? 맞아, 맞아요. 고급 주택 지어서 팔고 싶으면 얼마든지 집값 올려. 없는 사람은 가서, 초가집에 가서 수제비 먹고 살아도 속이 편해야지. 150만씩 나오면. 그래, 안 그래? 뭐 그렇게 좋은 집이 필요해? 맞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50만 원 주라 이거야. 국민 배당금, 18살부터 150만 원 죽을 때까지 준다. 이러면 말이야. 초가집이 뭐 어떻고? 기와집이 뭐 어떻고? 맞아, 맞아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목이 잘릴지. 아이고, 이놈은 요새는 뭐, 방송 연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가수들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가야 되니까. 이거 사람 모이는 장사들은 끝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나? 근데 그 대책도 꼭 선거 때가 되면 돈을 줘. 지금 뭐 준다고 뭐 미적미적하고 국회에서 저거 왜 시간 끄는지 알아요? 몇달 있어봐. 선거 때쯤 되면은, 야, 코로나 뭐좀 자금 좀 받아. 이게 뭡니까? 에? 그거 받아먹고 가서 준 사람 찍어. 아니, 이게 뭐여? 지금 뭐 2차, 3차, 4차 주자. 그게 왜 나오겠어? 선거 때가 오고 있거든. 이렇게 속 보이는 행동은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 앉아서 천리 만리를 보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국회에서 뭐 하면 아, 나는 다 알고 있어. 왜 저거 하는지. 그래 안 그래요? 파워게임은 좀 그만하라고 그래. 에?